근데 친구가 나타났어. 근데 자꾸 나한테 뭘 줘. 뭘, 뭘. 친구가 꿈에서 나타나서 나한테 뭘 이렇게 자꾸 준다고, 하고 거절하지 마. 그거 받아. 받아. 안녕하세요. 남양주 점집 매아당의 매아신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 원래 보통 이제 꿈에 조상님이 나온다라는 이제 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. 조상님께서 이제 나오실 때 어떤 뭐 신호가 있는데, 이건 조금 생각을 좀 다르게 해서 친구, 어떤 죽은 친구가 꿈에 나왔을 때 하는 특정 행동들로 인한 어떤 신호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? 근데 친구라고 하면 내 주위에 이제 친구, 나랑 친했던 친구, 살아생기가 뭐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내가 도움을 많이 줬던 친구라든지, 아니면 얘가 살아있을 때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줬던 친구, 이런 친구들이 갑자기 어느 날뭐 갑자기 교통사고라든지 뭘로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죽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, 사고사로. 근데 뭐, 나 근데 친구인데 왜 친구면 지네 집에 나타나, 이 집에 내 꿈에 나타나? 막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, 꿈에 친구가 나와서 다 찝찝한 건 아닙니다. 죽은 친구가 나타났다 그래서 나 끌고 가려고 나타난 건가? 막 이런 분들도 계셔.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. 이 친구가 뭐 살아생전에 뭐 부동산을 하던 친구야. 근데 이 친구가 뭐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해서 뭐 내가 얘 믿고 투자를 했어. 근데 이게 갑자기 그린벨트로 묶여버리고, 뭐 군사 지역에 있는 거뭐난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친구 믿고 투자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. 그래서 내가 얘한테 너무 배신감을 느껴갖고 얘랑 연락 두절을 해버렸어, 내가. 너무 화딱지가 나갖고. 그래서 그 땅 문서조차도 내가 기억을 안 하고 있을 정도였었어. 근데 이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은 내 친구의 친구들한테 통해서 들었겠죠? 난얘 친구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꿈에 나타나 버렸어. 그러니까 나는 찝찝하잖아. 당연히 찝찝하지. 맞잖아요. 근데 그 친구가 나타나면 막 벌벌벌벌 떨 필요가 없어. 어쨌거나 이 친구도 본인한테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? 아니잖아. 죽어서라도 내가 갚으려고. 한번 내 집안에 묵힌 문서라도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뒤져보세요. 그런 친구가 나타났으면 그 땅값이 갑자기 뭐가 풀려갖고 확 오를 수도 있으니까. 만약에 근데 이게 꿈에 친구가 다 나타나서 어떻게 나타났느냐에 따라서 또 틀리거든요. 친구가 딱 나타났는데 정말 막 허름하게 있고 막 피철철 흘리고 그러면 안 좋은 거지. 근데 이 친구가 화난 모습으로 뭐 나한테 뭘 대접을 하거나 뭐 술이라도 한잔 사주거나 밥이라도 나한테 한 끼라도 뭐 대접을 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한번 찾아보시고요. 또두 번째는 친구랑 나랑 자주 놀러 가던 뭐 장소라든가 아니면 친구랑 나랑 뭐 어디 한 번씩 갔던 장소야. 근데 꿈에 그 죽은 친구가 그 자리에서 자꾸 사고를 당하거나 그 자리에서 자꾸 다치는 거를 자꾸 꿈에서 나한테 보여줘. 그럼 그 자리는 절대 가면 안 돼. 친구가 이쪽 가면 다친다는 걸 암시를 해주는 거거든요. 또 하나가 있어. 만약에 내가 또 이제 뭐, 이 친구가, 이 친구가 뭐, 생전에 뭐, 나랑 의가 되게 좋았단 말이야. 근데 이 친구가 죽고도 내가 이 친구가 가족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. 뭐, 아내도 있을 수도 있고, 뭐,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, 뭐,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. 근데 내가 그 가족들을 이 친구가 죽고도 계속 왕래를 하고 있는 중이야. 뭐라도 도움을 주고 있고, 뭐, 아내가 죽어서 남편만 있을 수도 있잖아. 그럼 내가 뭐 중간에 뭐 반찬이라도 해다 줄 수도 있고, 막 이러고 내가 어쨌거나 그 가족을 좀 돌봐주고 있는 상황이잖아. 그렇죠. 조금 도움이라도 주고 있는. 근데 친구가 나타났어. 근데 자꾸 나한테 뭘 줘. 뭘, 뭘. 친구가 꿈에서 나타나서 나한테 뭘 이렇게 자꾸 준다고, 하고 거절하지 마. 그거 받아. 받아. 그럴 때는 내가 투자를 해. 조그만 거라, 조그만 주식이라도. 아니면 조금만 뭐 복권이라도 이런 걸좀 사봐봐. 꿈에 죽은 친구가 나타났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들 말아. 요즘 그런 문의가 와서 제가 이 얘기를 또 했네요. 감독님도 또 때마침 또 여쭤보시고 해서 그러니까요. 친구가 내가 만약에 꿈에 나왔다 하면 오늘 말한 영상 잘 참고하셔서요. 맞아요. 안 좋은 거는 친구가 막아주는 거니까 의 좋은 친구잖아. 그렇죠. 막아주는 거니까 조심하시면 되고요. 친구가 나한테 자꾸 뭘 베푼다 받으세요. 그거 어김없이 친구가 도움 주는 겁니다. 오늘 어떻게 꿈에 죽은 친구가 자꾸 나와서 저한테 뭘 줘요 하는 거 어떻게 궁금증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네요. 오늘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